자, 이제, 자, 20일 만에 지금 여기, 여기 우리 화성 분장이 왔습니다. 머리 좀 어떻게 잘 계시나 좀 한번 보고요. 잘 있나 모르겠네. 이제 한번 하고, 요것도 이제, 머리 제법 많이 부른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수거를 해. 이것도 지금 머리 많이 들었다. 이것도 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래서 온 겁니다. 이래서 이것도 좀 올려줘야 할 것 같고, 한 두 칸 정도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줄 수 없는 거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막 쏘는 거 봐. 어우, 씨, 쏘는 거 봐. 쏘고.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것도 이렇게. 어우, 씨. 정면이 어디냐. 아씨, 엄청 싸대. 말벌이 많으면, 이제 애들, 오늘 좀 싸놨겠죠? 자,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뒤집으면 됩니다.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칸 올라갔는데, 더는 안 올릴 거예요. 이거 지금 290에, 저, 190에 230 대박이거든요. 이 정도면 지금 여기 한 12칸 정도 올라가는 것과 이상 돼요. 벌들이 워낙 세력이 좋아서 더는 안 올릴 겁니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고요. 이렇게 그냥, 시작해도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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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골로 들어가서, 나, 이거 시작해도. 지네들 건드렸다고 엄청 까칠해, 이 새끼들. 요 정도, 요 정도로만 해놓으면, 아유, 씨. 어이, 손이 엄청 쓰였어. 이것도 거의 이제 만상이 됐고,
그것도 별로 이제 신경 쓸 거 없고,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칸. 딱 아홉 칸 멀리. 더는 안 올려요. 왜? 더 올려도 되는데, 이제 꿀이 끝까지 점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조까지만 딱 올리면 맙니다. 오늘은 이 벌통을 저쪽에 좀 증수를 해줘야 돼가지고, 큰 벌통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저 진생 봉장입니다. 진생 봉장에 여기에 한 네 군 정도 있고요. 저기에도 한 네 군 가까이 있고요. 여기 두 군 있고요. 지금 이거를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움직였어. 이거 올려줘야 돼. 이것도 올리는 방법이 벌이 이렇게 양이 많으면은 저를 깔깔이바를 사용했기 때문에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사용을 하는데, 뒤집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보시면, 이게 없어. 지금, 카메라 받침 대가 없어서. 이놈을 뒤집으면 그냥 이 상태로 뒤집는 거야. 이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요. 야, 와, 쇼! 이 상태로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보셨죠? 여기서 이제 큰일 나요. 큰일 나서 이렇게 뒤집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요. 지금 세력이 이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좀 꽉 차서 내려왔고요. 지금 저는 아, 벌꿀랑 같은. 저는 누누이 얘기 말씀드리지만, 여기 또한 이제 도시긴 한데 다 주위가 다 산이에요. 산이어서 한 두 칸 정도만 더 올리면 될라나 세 칸 올리자 판단을 해서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근데 여기 있지 말라고 딱 해주면 딱 이렇게 세 칸 정도 올려주면 칸만 올릴까? 이렇게 두 칸만 올릴게. 이렇게 두 칸 몇 칸 올린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하나 더 씩 여기는 밀원이 좋아서 내가 매년 보니까 꿀이 많이 들어와요. 한 10칸 정도 올려주고 요것도 그대로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서 좀 치대서 밀면 돼. 이렇게. 아이씨, 예. 그러면 별로 데미지가 없죠. 이렇게 올려놔서 이거 놨고 다시 깔깔이 바로 채우면
손가락하고 손을 손가락을 채우면 어우, 야, 진짜 엄청 무겁다. 야, 진짜. 어우, 씨. 엄청 무겁습니다. 자, 요렇게. 열 칸 올려놨는데, 이건 좀 많이 올려놨네. 일단은 이건 좀 마무리하고 저것도 올려줘야 돼. 쟤도 지금 여기 증수해주고 있습니다. 증수를 해주는데 여기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이게 통이 좁아서 이제 좀 큰 통으로 이전시켜주는 중이에요. 제가 이제 8월까지 못 오면 이 안에 벌이 꽉 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큰 통으로 좀 큰 통으로 넓혀주는 중입니다. 요거, 저거는 5매, 이건 7매, 이건 11매 들어가요.